사실 누구에게 이제 이런 관광지를 소개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려운 일들도 한국인들보다 더 잘 해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어 선생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되게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었는데 리어 선생님이 계시니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덜하게 되고 단양에 계시는 그런 외교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리어 선생님. 리에 선생님은 굉장히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일본인이어서 이런 뭐 편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가장 가까운 동료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제 친언니보다도 저를 더 잘 챙겨주고 잘 알아주는 언니 같은 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양의 낯선 이방인 사토 리에입니다. 저는 8년차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일본인한테 자연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은 저희 집이 월악산 국립공원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 직원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연환경해설사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제가 일본인이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주 기뻐요. 한국과 일본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저를 통해서 나라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이 찾아오시지 못해서 저희가 너무 아쉽고 이런 상황이 끝나면은 빨리 오시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악산 국립공원의 인터프리터 사토 리에と申します. ここ ソナムコル エコロードは 2016年 昔使っていた人道と現在使われている道路を合わせて活用しながら自然破壊を抑えるという形で作られました。 全長 42.4km にわたるソナムコルエコロードのうち 15.6km が월악산国立公園の区域の中にあります。 월악산国立公園はご覧のように松の木と岩山が織りなすまるで絵に描いたような美しい風景をたくさん見ることができます。韓国人を対象に好きな木は何かとアンケートを取ったところ 46% の人が松の木と答えたそうです。私の故郷の日本でも松の木は一年中青々と茂り生命力を感じさせる木として古くから慕われています。 월악산国立公園は、チェチョン市、ハンスーミョン、ソンゲイリというところに位置していますが、ソンゲイリという地名に関する話です。ソンゲイを漢字で書くと、松に界隈の界と書きます。文読慶長の役の時のことです。日本人なら、熊本城の城主加藤清正を知らない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が、豊臣秀吉の重臣であった加藤清正が、 戦に備えて有能な占い師に注意することは何かと尋ねたところ松の字に気をつけなさいと言われたそうです。この話を事前に聞いた住民が村の名前を松の字の入った尊厳と変えて戦に備えたというそういう話が伝わっています。私はこんな日本から遠いところで 加藤清正の話を聞く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ので本当に驚きました。월악산国立公園に勤務していなかったら聞くこともなかった話でしょう。今は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様々活動を自粛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ですが、この状況が落ち着きましたら、ぜひ自然を満喫することのできる월악산国立公園に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